지금까지 살펴봤던 알고리즘들은 전부 다 브레드 펄스나 뭐 뎁스 펄스터 설치나 유니폼 코스트 설치. 사실 유니폼 코스트 설치라고 하는 말은 용어가 사실 좀 잘못된 용어예요. 유니폼이 아니라 에버리지 코스트 설치 혹은 큐뮬러티브 코스트 설치라고 하는 말이 적절한 표현입니다. 그걸 왜 유니폼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설치 알고리즘들은 전부 다 지금 내가 있는 상태에서 목적지까지의 어떤 동서남북 방향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이 우리가 진행을 했었죠.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제주공항에 도착을 한 거예요. 여기가 제주도라고 하는 곳입니다. 영어로 제주 아일랜드라고 하는 곳이죠. 공항에 도착을 해서 여기 새로 뭐 공항을 짓는다는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. 아니면 뭐 성산 일출봉으로 가려고 합니다. 그런데 나는 제주도에 처음 왔기 때문에 성산 일출봉으로 가려면은 어떤 버스를 타고 가야 될지를 몰라요. 근데 지나가는 행인 씨에게 물어보는 거죠. 성산 일출봉 가려고 합니다. 그랬더니 그 양반이 여기 버스를 타고 뭐 이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이쪽으로 가서 어디 가서 갈아서 타고 이리로 가세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런데 내가 머릿속에 지도를 떠올려 보니까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성산 일출봉은 동쪽에 있잖아요. 동쪽에 있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서쪽으로 가는 버스 노선을 알려준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뭐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. 이게 인폼드 설치입니다. 지금까지 설치의 뭐 뎁스 펄스너나 뭐 브레드 펄스너나 유니폼 코스트는 동서남북에 대한 개념, 목적지에 대한 어떤 방향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오직 눈앞에 보이는 코스트 이런 것들 막이나 뭐 아니면은 뭐 그 대책 없이 옆길로 가거나 깊이 땅을 파고 들어가거나 막 그렇게 했었죠. 그게 뎁스나 뭐 브레드 펄스터나 그런 경우였는데 인폼드 설치는 내가 있는 곳으로부터 목적지까지에 대한 어떤 개념이 동서남북 방향이든 아니면 킬로미터 거리든 어떤 종류든 간에 정보가 있다. 내 머릿속에 지도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경로 탐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인폼드 설치입니다. 그 중에 첫 번째 개념이 휴리스틱이고 휴리스틱은 지금 있는 곳에서부터 목적지까지의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? 거리죠. 거리. 거리는 뭐 직선 거리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맨하탄 디스턴스처럼 기역자로 딱 꺾어서 딱 내려오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죠. 어쨌거나 목적지에 대한 거리에 대한 정보 혹은 기타 내가 목적지까지 가는데 내가 필수 불가결하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휴리스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다양한 종류의 휴리스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